안녕하세요.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주로 보면 대체적으로 경자년에는 말이에요. 거의 그렇게 많이 나쁜 띠는 없어요. 띠별 전부 12띠를 다 포함을 해보면은.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띠는 아마 말띠하고 양띠인 것 같아요. 작년에도 말띠가 좋았고 양띠도 괜찮았거든요. 그런데 경자년에도 역시 말띠하고 양띠는 자기 감정만 잘 다스려가지고 급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어마무시하게 그냥 대박 터질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아주 뭐 끝내주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경자년에는. 어떻게 보면 말띠들은 보면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. 급해가지고 그 운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양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부지런을 많이 떨거든요. 그러면서 때로는 행동이 경솔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운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기는데 그런 거 자신만 잘 다스려가지고 본인들이 나아간다 그러면은 이게 경자년에는 아마 말띠하고 양띠들은 아마 기대 한번 해보시고 아고 자기 자신을 아주 잘 단속하고 신중하게 그냥 좋은 일이 있다고 막 가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두드려보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간다면은 어마무시한 운이 들어온다는 거죠. 아주 대단해요. 아주 이게 말띠하고 양띠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청나게 운이 아주 좋은 운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.